이번 월드컵의 결승전은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립니다. 우리 대표팀의 요코하마 행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던 일본 교민들. 그들은 그 환희의 순간에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도쿄에서 최형문 기자가 전화왔습니다.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 도쿄 신주쿠 거리는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마치 서울 광화문 거리를 보는 듯한 승리의 대열에 일본 응원단들도 오늘만은 파란색이 아닌 붉은색 옷을 입고 동참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건 믿지 않았고요. 한국이 압승하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한국 대단을 너무나 수고했습니다. 한국 화이팅! 오늘 응원하러 왔어요. 좋았어요. 최고였어요. 頑張ってください. 월드컵의 성공을 기원하며 만들었다는 버스도 거리로 나와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이렇게 4차선 도로가 응원단으로 넘쳐나자 일본 경찰은 차량들의 길을 터주느라 애를 먹습니다. 경기 초반 대표팀이 스페인의 공세에 밀려 고전하자 응원단들도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만은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겼습니다. 2대 0 이겼습니다. 이미 어제도에 맞습니다. 숨막힐 듯한 긴장 속에 터진 홍명보 선수의 마무리 슈팅. 대표팀의 요코하마행을 기다리며 타향살이의 어려움을 잠시나마 잊고 사는 일본 교민들에게 오늘 승리는 무엇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최영문입니다.